테이블 이거 테이블은 사신 거예요? 무슨 테이블? 앞에 테이블? 아니 그림이지 그림. 이 그림이야? 테이블 좋아 보이는데? 아, 토요일 보내줄게. 내가 그런데 네. 지금 지 교수 하는 그건 있잖아. 네? 지금 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내가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모든 기능이 여기 다 돼 있다. 이건 최첨단 방송국 KBS, MBC가 하는 것부터 못하는 걸 다 실시간으로 하게 하고 지 교수 얘기하는 쓰는 거, 칠판에 하는 거 다 돼 있어요. 그런데 안 쓸 뿐이야. 맞아. 이게 선생님 한 게 되게 획기적이고 되게 편하고 좋은데 내가 이걸 설명을 해줘도 아니 설명할 필요 없어. 지 교수가 잘 쓰면 돼. 아 그러니까 이 잘 몰라. 이게 제가 안 해봐가지고. 아 당연하지. 이거는 KBS, MBC 방송하는 사람들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스위처밖에 안 해. 예를 들면 지 교수 나와. 그러면 이렇게 지 교수 얼굴만 나와. 네? 그다음에 여기 파워포인트 나와는 파워포인트만 나. 이게 스위처야. 근데 우리는 믹서. 거기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그러고 3D 이펙터라고 그래. 이거는 지금 있는 기존에 현존하는 소니, 그라스밸리, 탐슨 어디 걸로도 안 되는 기능이야.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지. 없는 기능을 만들어냈으니까. 천국 안 본 사람한테 천국 얘기하는 건 똑같아. 아 천천히. 항상 진보와 보수는 역사상 항상 있는 거야. 나는 있는 스튜디오들이지 지금. 전국에 있는 스튜디오 다 바꿔야 된다. 전국에 있는 교실들이 새로운 형태로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는 거예요. 강의실이 칠판 놓는 강의실 생긴 게 200년밖에 안 됐어. 우리나라는 세브란스 들어와서 6.25 사변 이후에나 칠판이 들어왔어요. 그 칠판 없어 학교는 서당이었어. 이게 트랜스폼, 이게 디지털로 돼서 지금 지 교수가 저기 저 거기 어디야 거기가 지금 있는 데가 무슨 도시야? 보령, 충남 보령. 충남 보령 축제를 하신 우리 저 학장님이 여기 와 계셔. 네, 저 보령 축제 있잖아. 머드 축제, 세계적인 축제가 됐잖아. 머드 축제. 우리 저 여기 배재대 학장님이셔. 오늘 오늘 바쁘신데 오셨는데 어찌 됐든 이제 그 저기 보령에 있대요. 저 무슨 대학? 자동차 대학교 교수님. 아주 자동차 대학 교수님이세요. 아, 그러세요? 예. 근데 우리 장비 예, 안녕하세요. 예, 우리 그걸 하나 쓰고 계신데 이제 새로운 기능을 좀 설명하는데 배재대학교 있습니다.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장으로 있어요. 아 그러세요? 예 반갑습니다. 예. 2008년도에 개발한 게 머드 축제고요. 예. 보령 명예 시민입니다. 제가. 아 그러세요? 우리 한번 같이 가야 되겠네. 그러시구나. 거기 그 옛날에 예. 저 시장님하고 그 아주대학교 총장님하고도 저 같이 호주를 같이 갔었나 어디 같이 가가지고 뭐 저기도 하고 저희 국제교류 사업도 하고 머드 축제 진출하는 사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 회의를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교실 강당 이런데 가서 이런 방식의 그 정보를 이렇게 섞어서 원격지에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뭐 줌이든 다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는 그런 변화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, 디지털 도메스 지금 4G, 5G, 스마트폰, VR, AR로 다 트랜스폼을 일어나고 있잖아요. 지구촌의 큰 정보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데 거기에 이제 나는 이런 방송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야 KBS에 가야 방송한다는 거가 아니고 KBS는 이제 모든 데스크탑 컴퓨터에 들어가야 된다. 퍼스널 컴퓨터가 퍼스널 방송국, 퍼스널 스테이션이 된다 그거예요. 그 스테이션이 어디냐?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서 되면 축제에 가서 현장에서 버스킹을 해도 방송, 거기서 축제 공간을 보내주는 것도 방송, 모든 게 방송이 뭐야? 한 곳에 있는 정보를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거잖아. 거기 온 사람도 보지만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게 지금의 4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버틀렉이 어디에 있느냐? 방송 장비에 그 복잡한 스위치 믹서 있다고. 그걸 다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가게 한게 이제 이런 방식이라는 거야.